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2월 6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법원의 완전 무죄 판결. 자, 이에 대해서 오늘 거의 모든 언론사가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문제였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오늘자 사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삼성 사건을 책임지고 수사하고 지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던 세 사람이죠.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현재 금감원장으로 있는 이복현입니다. 이 이복현은 수사 처음부터 기소까지 처음과 끝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세 사람의 이름을 쏙 빼놓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박근혜 뇌물 사건에서 파생되어서 수사가 확대된 사건이기 때문에 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불법이다. 아예 결론을 짓고 들어간 수사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죄까지 더 추가해서 여기에 더 엮어 넣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 사실은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2018년, 2019년 본격적인 압수수색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줄 구속, 이거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이죠. 저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함께 있었던 시점이 2019년 7월까지입니다. 자, 2019년 7월이 되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 지검을 떠나서 대검으로 옮기죠. 검찰총장으로,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옮깁니다. 저 2019년 7월까지 이 모든 수사를 책임지고 지휘했던 이세 사람, 이세 사람 이름이 검찰을 탓하면서도 오늘 사설에서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한 기소만 문제였다라는 식으로 사설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 사설을 읽으면서 정말 조선일보 비겁하다. 이러면서 보수 대표 언론이다. 정말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번 제목부터 내용까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죠. 자, 이재용 전체 무죄, 국가 경제만 피해 끼친 반기업 적폐몰이. 자, 제목은 잘 뽑았습니다. 이 수사는 정말 기업을 향한 적폐몰이었죠. 그런데 적폐몰이 누가 했나요? 아니, 문재인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 적폐몰이 했습니까? 아니, 초반부에 이 문재인이 단행한 적폐몰이의 이 실행자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었죠. 왜 이들 이름은 쏙 빼놓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내용 보면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19건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 문제는 이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애당초 검찰의 기소부터가 무리였다. 2020년 6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 구속영장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인직원 110여 명을 430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 기소를 강행했다. 이거 완전히 선후가 잘못된 이런 사실관계인데, 자, 지금 마치 무리한 기소만 문제였다라는 식입니다. 자, 뒤에 더 읽어보시면 그런 식의 논리가 더 분명한데, 아니, 애초에 무리한 수사 없이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기소만 무리였다고요?
애초에 이 사건 자체가 결론을 정해놓고 들어간 수사였습니다. 결론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꽤 맞췄던 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무리한 수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한 기소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임직원 110여 명을 430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거 언제 벌어진 일일까요? 전부 2018년, 2019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누가 수사 책임지고 수사 지휘했다? 이복현, 그 위로 3차장 한동훈, 중앙지검장 윤석열. 아니, 그때 벌어진 일인데, 자, 뒤에 가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시작됐지만, 실제 수사를 본격화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복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을 장악했을 때이다. 문 정부의 적폐 몰이와 반기업 풍조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이거 사실 왜곡이죠. 이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시작됐지만 수사를 본격화한 게 이성윤 때였다고요? 자, 여러분 사건 일지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 중앙일보 자료인데, 자, 보시면 사건 일지가 나오죠. 자, 2015년 9월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6년 6월 들어서 이 합병이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참여연대, 자, 지금 김경률 어디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가 있는 김경률이 지금 이 합병 문제 삼았죠. 나중 가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회계 처리도 분식이다라고 문제 삼은 게 바로 김경률 당시 회계사였습니다. 자, 이들이 이재용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2018년 11월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 지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만으로 이게 불법이다라는 근거가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이 삼성 바이오의 이 회계 처리, 정상적인 회계 처리마저 꼬투리 잡아서 이 어떤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합병에서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인 것, 이것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그 자회사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는 이런 회계 부정이 일어났다. 이런 논리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까지 이 사건에 끌어들였습니다. 이게 누가 한 건가요? 이거 전부 이복현, 뭐 회계사 출신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내세우는데, 네, 당시 이복현 수사 책임자, 한동훈, 윤석열, 그 라인에서 이 수사 다 시작되고, 그런 논리로 이 수사가 펼쳐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12월, 2018년 12월에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물산 본사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때 벌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이게 아무리 봐도 회계 전문가들이, 아니, 이 당시에 저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문제 굉장히 파고들었었는데, 대체 이게 문제라고? 저 굉장히 비판 많이 했었는데, 아니, 모든 회계법인이 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는 회계 처리입니다. 정상입니다. 이거 분식회계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였죠. 그러다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내서 증거인멸로 관련 삼성 임직원들을 구속시켰습니다. 이게 일어난 게 2019년 5월. 네, 결국, 아니, 분식회계, 그러니까 회계 부정이 아니라 증거인멸 혐의로 바이오 에피스 임직원 2명을 구속 기소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18년, 2019년 5월까지 이때 책임자 누구였냐라는 거죠. 아까 말한 그세 명이죠. 이들 2019년 7월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밑작업, 거의 기본적인 수사 다 진행해 놓고, 이렇게 나중에 인수인계로 넘어간 건, 거였는데, 아니, 이세 사람 쏙 빼놓고 지금 이성윤만 문제였다고요? 아니, 당연히 문재인의 적폐몰이 문제죠. 이성윤도 문제 많죠. 그러나 이 둘만 문제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설이 얼마나 비겁한지 정말 오늘 조선일보 이 사설을 읽으면서 정말 혀를 차게 되었는데,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인 불법 이익 혐의는 처음부터 논란이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 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아니, 전혀 문제가 없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뭐 1.3 몇 대, 뭐 1대 1. 이거는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법 조항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뭐, 일주일 전, 1개월 전, 3개월 전그 주가를 다 계산해가지고 더해서 나누기 2해서 나오는 자동 비율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마치 이걸 맞추기 위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아주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풀린 것처럼, 네, 이런 논리를 만들어 나간 게 당시 윤석열 휘하 아래 있던 이 검찰의 논리였습니다. 계속 보시면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분식했다는 혐의도 고의가 있다거나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검찰의 기소 핵심 내용이 전면 부인당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를 3년 5개월 동안 형사 피의자로 올감한 사건의 결말이 이토록 허망하다. 이런 일로 한국 최대 기업의 발을 이토록 오래 묶은 것이다. 3년이 아니라 사실 국정농단 사건까지 하면 7년, 8년입니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년 반 이상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뒤또이 사건에 연루돼 9년째 사법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황당한 혐의였다. 이거 누가 만들었죠? 한국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인이 누가 있나?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요구를 들어주면 묵시적 청탁이라고 엄벌한다. 이 회장은 2022년 광복절 사면으로 복권된 후에도 매주 1, 2회씩 경영권 승계, 그러니까 이번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했고, 해외 출장을 가려면 일일이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했다. 지난 2022년 바이든 미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재판 일정과 겹쳐 참석하지 못할 뻔한 일까지 있었다. 국가를 대표하는 간판 기업을 이렇게 괴롭히고 발목 잡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거 다 누가 실행했습니까? 문재인만 했나요? 검찰의 과잉 수사가 삼성의 사법 리스크를 안긴 사이 미국의 애플, 대만 TSMC 등 외국 경쟁사들은 공격적 투자로 삼성의 시장을 잠식해 갔다. 스마트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차세대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는 이리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주요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기업 총수의 발이 묶인 탓에 글로벌 IT 산업이 활발한 합종 연횡으로 재편되는 동안에도 삼성은 차세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인수합병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국가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대표 기업 총수를 피의자로 붙잡아 든 과잉 수사로 피해를 본 것은 결국 국가 경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일각의 반기업 풍조, 일부 검사들의 비뚤어진 공명심과 수사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나머지 내용 너무 구구절절 다 옳은 지적인데, 아니, 왜 책임을 물어야 될 대상을 왜 엉뚱한 대로 정하고, 왜 제대로 관역을, 정하지 못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의 가장 비겁한 부분이라는 거죠. 나머지 내용 다 구구절절 맞으면 뭐합니까? 적어도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기소까지 했던 이복현 금감원장 당장 사퇴시켜야죠. 적어도 그 정도는 더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적인 어떤 절차로 본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당시 삼성은 빨리 이돈안 되는 사업 정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산업 영업 이익률이 적어도 20% 25%는 나오는 이 산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계열사들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건설 시공은 이제 접으려는 생각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던 거죠. 사법농단에 있어서 양승태 구속에 양승태 전부 내무죄, 실력 있는 대법관들을 줄줄이 구속시켜서 망신 주고 결과가 결국은 전부 무죄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 사건도 책임자 동일한 인물이죠. 윤석열 한동훈.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또 전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아니, 검찰에서 이렇게 칼춤을 추는 동안 실력인들 대법관들 줄줄줄이 구속되고 이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 줄줄이 구속되어서 다 법원에 내 감옥살이하고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전부 문재인 탓이라고요? 문재인과 이성윤만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까? 같이 책임지셔야죠.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이복현 금감원장만큼은 반드시 책임 묻게끔 하는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따지지 못하는 보수라면 내 보수라는 이름 내세우지 말아야죠. 감사합니다.